안녕하세요. 포트리스 3 폐왕장 전재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성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전국 마스터십 대회에 들어가기 전에요. 아무래도 포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그 깜찍하고 앙증스러운 캐릭터잖아요. 예. 그 이미지와 걸맞는 여성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 네 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 마련했거든요. 예, 포트리스의 여왕을 뽑는 네. 특별전입니다. 여왕입니다. 예, 그 포트리스 탱크의 귀여운 그 아기자기한 모습을 닮은 분들이라 어떤 분들이 나올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예, 앞으로 3주 동안 그 매주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역시 그 여자분들의 외모만큼이나 어떤 포트리스 실력이 뒷받쳐줄지 가장 그게 궁금합니다. 아, 다른 때보다 두 분도 굉장히 얼굴에 그 웃음이 만연하세요. 예, 오랜만에 여자 출연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기색이 좀 도는 겁니다. 긴장됩니다, 저는. 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나올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포트리스 여왕은 과연 누가 될지 3주 동안 특별전으로 만나게 될 우리 포트리스 여왕 후보 네 분입니다. 열기가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끼기 위해서 팬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강 진출 어떠세요? 좋다. 네, 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은열 선수도 아주 특별한 응원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정말 그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죠. 정말 첫 경기 이후에 신용진 선수에게 사귀는 상당히 컸던 것 같고 신용진 선수가 상당히 포커페이스를 타는 김주미 캐스터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하맵의 활용이 너무나 뛰어났고요. 그리고 지하맵의 활용에 있어서 그 장재남 선수가 너무나 그 내버려뒀다는 거. 포트리스 폐왕장 지금 아무 일 하는 일 없는 부재의 최은정입니다. 네, 집에서 놀고 있는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대형 망작한 놈 같은 일하고 우리 명문 바보 가문에 나가서 천재가 있다니 용서할 수 없다. FJ 선발 대회에서 입상할 너야! 너 같은 애야말로! 가요계의 섹시녀 이분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나 씨 모셨고요. 그리고 이 재치와 또 실력으로 게임계를 주름잡고 있는 장가다스 장진남 김진수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A3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네. 자, A3의 캐릭터는 과연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VCR 함께 보시죠. 네. 포트리스 3 패왕전 여왕 선발 특별전. 자, 네 분의 여왕 후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재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모와 지성의 혼연이 위치해 곽재현입니다. 뭐 오늘 여왕 선발이라고요. 뭐 네. 그냥 겉으로 봐도 여왕은 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예, 이럴 때 네. 저희들 한마디 하죠. 저런. 예, 아주 호흡이 딱딱 맞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다음에는 그 전설의 땅 카메롯에서 볼 수 네. 있는 예 레나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아, 포트리스, 제가 옛날에 MBC에서 그 은관 무찌르는 거 보셨죠? 오늘도 그런 기량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응원해주세요. 예. 아, 깜찍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두 분이 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두 분의 제가, 각오가 정말 대단하신데, 네. 이번엔 사비나 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빈아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포트리스 폐왕전 3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꼭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예, 과연 그럴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마지막 여왕 후보는 포트리스 자켓 선발대회에서 2위를 한 최은정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비록 포트리스 자켓 선발대회에서는 2위를 했지만 이번에 말로 정말 제가 여왕 자리를 꼭 차지하고 말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제가 선수 자격이 아니라 이 포트리스 MC 자리로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아, 정말 분위기 쌀벌합니다. 네, 아니, 저도 선수 자격으로 있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저분들하고 같이 게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한데요. 아니에요, 네. 가세요. 괜찮습니다. 아, 놓고 가라고요? 네. 저희도 원하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저런. 네, 분위기 좋습니다. 이분들을 예. 옆에서 지켜줄 흑기사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럼요. 예, 지난번 길드 초청년 대회에서 1등을 한 가족길드와 하즈클랜의 4명이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주셨군요. 각자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가족길드 할배짱 쓰고 있는 강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길드 박하영 쓰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길드 피리란 아이디 쓰고 있는 이용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길드 낙지를 쓰고 있는 선학원입니다. 예. 선학원 선수는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얼굴에 이 웃음이 만연한데 정말 섭섭해지려고 합니다. 예, 저는 네. 그 뜻을 알지요. 예, 이따가 증명해 보도록 하고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분들이요. 앞으로 이 앞에 계신 네 분의 여성분들의 흑기사를 해주실 텐데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여왕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진혁 선수부터요. 자신이 원하는 그 여왕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안 되거든요. 너무하세요, 두 분. 예, 당당하게 호흡하고 있는 강진혁 씨. 네, 어떤 분을 선택하실지 여왕 후보로. 자비나 씨를. 예. 예? 예? 아, 너무하십니다. 사비나 씨 두 표. 이게 웬일입니까? 예, 두 분이 근데 이렇게 되면 결정권이 예, 사비나 씨한테 넘어가게 되겠죠? 흑기사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미인을 얻는 자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이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예. 네. 강진혁 씨하고 사비나 씨하고 김현우 선수가 이게 나머지 세 분 표정이 지금 어떠신지 아시죠? 아, 예. 아, 왜 저를 잡아요? 저기 싫어요. 떠들으시는 작은 아니니까요. 예. 예. 레나 씨를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손을 잡아주시죠. 네. 아, 예. 더 풍미 있게. 예. 예, 김현우 씨. 네, 그럼 이제 이용희 선수 선택해 주세요. 자, 우리 막내 이용희 선수. 최고의 막내지요? 역시. 예, 역시. 그래도 어린. 미리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선학원 선수 어쩐지 시작할 때부터 얼굴에 그 뭐, 웃음이 떠났어요. 안아줘야 되나요? 아, 그럼 좋죠. 그러면 예. 네, 나가서 하십시오. 네, 나가주십시오. 네. 아, 저런. 자, 커플도 다 정해졌고요.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자는 곽재현 팀과 사비나 팀입니다. 자, 오늘 어떤 각오로 게임에 임하실 건지, 예, 곽재현 씨. 네, 저는 이 스펙트라 울트라짱 이 탱크로 네. 적진을 초토화시키겠습니다. 야. 아자! 각오 대단합니다. 그러면 사비나 팀, 예, 어떠세요? 저는 너무 든든한 남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네. 남자 파트너를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벌써 눈 맞으셨네요. 예전에 맞았어요. 여기 여러분들께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 불꽃이 막 튀고 있어요. 시작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이 뭔가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방송하고 계십니다. 농담이고요. 네. 단판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한 게임 자체에서 정말 신중하게 게임을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공주가 공주에서 여왕으로 등극할지 네. 예,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 맵은 정글 오브 크로스보우입니다. 포트리스 3패항전 여왕 선발 특별전 첫 경기 곽재현 팀과 사비나 팀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곽재현 팀과 사비나 팀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이 정글 오브 크로스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논 탱크를 주로 마린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 네. 예, 워낙 번지형의 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재현 공주 팀이 첫 턴을 가져가게 됐고요. 예, 이 랜덤 턴이라 가지고 지금 더더욱 이 일부 서버에서 블레이저 서버 같은 경우는 턴이 랜덤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이 좀 탈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보시면 가족 길드에 강진혁 선수와 함께 김사비나 선수 예, 열심히 싸워주시고 있고요. 보라 박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그 지금까지 그 길드 초청전을 했을 때에는 이게 한꺼번에 모든 선수들이 동시에 쏘는 방식에서 네. 한 턴씩 그 돌아가면서 일반 예전에 포테스토 블루 때 사용했던 방식을 예. 그 그대로 턴을 개인 턴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식으로 지금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전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어떤 긴박한 박진감을 느끼실지 느끼기 좀 힘들겠지만 네. 일반전만의 치밀한 전략과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주 고수분들이 그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오! 예! 아, 얘기하셨어요. 예. 하지만 다행히도 더블 안에 주면 있어서 지금까지 방송할 때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완전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네. 예. 사비나 팀에서는 너무 좋아하네요. 예, 아, 지금 김사비나 선수 지금 더블 탄을 쐈는데 예, 예. 애매한데 벽을 열심히 깎기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거 전략이에요. 대한 공주 예. 아, 지금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번대를 만들고 계시고 지금 태영공 쪽에서는 번대를 만들고 계시고 네. 지금 사비나 선수는 어떻게든지 그 번지를 하기 위해서 앞벽을 다 깎고 다시 더블 탄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아이템을 더블 아이템을 대부분 많이 사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아주 화력전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양 팀이 남성 선수 같은 경우는 미사일 탱크를 준비를 했고 떨어졌어? 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캐노 탱크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마이크가 다 켜져 있는 상태라서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가 여러분께 다 들리고 있어요. 그만큼 그 현장감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다는 소리죠. 예, 아까 얘기했던 자칫집 분위기 어디다 쏘아요 지금? 어디다 쏘는 거야? 그 사비나 선수는 흥분했어요. 어디다 쏘냐고. 예, 예상했던 바 아닙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다는 그 상황이 앞에 이게 먼지가 있어서 혹시 자살을 할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위험한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사비나 선수의 실력이 이거 과연 자살을 할 것인가 네. 아 이거 다행이에요 떨어지면서 한 발을 땄어요 예. 이런 매직샷이 나올 수 있습니까? 두 발을 쐈는데 한 발을 앞벽을 깎고 예 아유 조금만 전진하세요 예 피소온 예 우리 하진 악재를 쓰고 있는 선학원 선수 그래서 예. 이 두 그 남성분께서 아래에 있는 그 여성분의 어떤 진정한 기사로서 호의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서로 서로 뭐 신경 쓰지 말자 우리끼리 싸우자 해서 아, 싸울 건지 예 근데 지금 이벤트 전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지금 키론 탱크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 미사일 탱크를 사용한 이 성학원 선수가 네. 과연 승리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되는데요 확실히 이 맵에서는 미사일 탱크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글쎄 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길드 출청력을 통해서 우리 정확도가 이 정도 된다라고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요 정확하게 어떤 때려잡는 모습을 때려잡는 모습 예, 좀 과격한 네. 언어긴 하지만 예,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두 선수 강진혁 선수와 선학원 선수의 싸움이기보다는 사비나 선수와 곽재현 선수의 그 싸움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바람이 조금은 그 예, 박재현 선수 예. 입장에서의 그 약간 역풍이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상황 봤을 때 사비나 선수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위치 이동탄이라든지 위치 교환탄이나 아니면은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반격탄이 있어야 될 텐데. 예, 살짝 빗나갔어요. 강진혁 선수가 중폭격을 예, 생성으로 보고 더블 화열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길었네요. 네.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어느 누가 되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조금은 사비나 팀이 조금 사비나 선수 팀이 조금 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길었어요. 선학원 예. 선수가 한번 더블 하이 무적을 쳐서 지금 세 발짜리를 발사했는데 아직 빗나간 모습 보이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혹시 그때 길드 초청전 때 워낙 실력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엔 여러분들께 팬 서비스 차원에서의 예. 예, 지금 얘기 나오는 도중에 예, 지금 사비나 선수 약간 이동을 했는데 저 이동한 위치 자체가 괜찮죠? 예, 너무 그 포악해 위험하고요. 그리고 되게 곽재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왜 두 번이야? 어떻게 하실 건지 상황에서 왜 두 번이야? 흥분을 해도요. 선수들이 워낙 흥분을 한 상태여서 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선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 어떻게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지금 제대로 성공을 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셨는데 아, 왜요? 두 번째는 생각하시... 맞았어요. 아, 두 번째는 맞았어요? 네. 마시키지 마세요. 네. 제대로 맞았던 거에 거의 의의를 두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는 네. 지금 MC한테 말 걸지 말라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예, 그다음 얘기 계속 저분들도 방송하실 때 예. 예, 참 이런 상황 곤란할 텐데 말이죠. 발휘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얘기를 하는 도중에 기록해서 가거나 네. 아니면 말을 하라고 막 종용하거나 목을 조르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강진혁 선수 지금 사비나 선수한테 계속 예. 충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강진혁 선수의 전달이 사비나 선수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면 네. 박재현 선수가 아웃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비나 선수의 그 샷을 제대로 들어가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시간을 너무 끌어서 턴이 넘어갔어요. 예,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 포트리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딜레이가 많아지면 그만큼 턴이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바로 직감샷을 예. 쏴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위치 이동을 한 다음에 그 곽재현 선수가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비나 선수한테 저는 잠깐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실드 아이템을 예, 선학원 선수가 도와준다는 게 좀 더 근데 벗겨버렸어요. 세게. 근데 지금 상황은 실드 아이템을 사용한 거예요. 오케이. 아, 네. 근데 실드 아이템을 사용했는데 그 실드 아이템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돈을 쓴 걸 돈을 썼다라는 상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기뻐하죠? 그러게요. 그나마 예. 그게 조금 약간 그 뭐
선수들은 아이템을 활용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군요. 아! 이번에 쉴드 아이템을 예, 한 번 더 사용을 했었군요. 제대로 사용을 했네요. 예, 예. 조금만 뒤로 가셔서. 그래서 아, 힘은 그 정도. 채용공주 팀이 네. 어떤 바람 몇 분 많이 불고 정글러브 크로스맵에 대해서 실드 아이템 준비한 거 보니까 서동 선수가 좀 만만히 준비를 해온 것 같고 예 그렇게 아까는 뭐 서로 강진혁 선수랑 서로 싸우더니 뭐 이제 거의 끝날 때 돼서 이제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까지만 해도 거의 1대1 대전 분위기였는데 뭐 신경 뭐 아래 싸우든지 말든지 또 예. 지금 사비나 선수 턴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인터뷰 해볼게요. 아 지금 이번 사 정확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유 저런 네. 얼마나 긴장을 하시고 그 혼신을 아, 온 힘을 다 쏟고 계시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세요. 저 말 잘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게임을 하면서 이기느냐 지느냐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네. 예, 턴은 정확하게 저기요 밥 먹을 때 건들면 큰일 나잖아요. 예. 게임할 때도 게이머들 건들면 큰일 나요. 아, 네. 예, 여러분께서 MC가 예. 위협받는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야, 그러면 계속 아 지금 그 약간 위험한 와중인데 더블 아이템이 있었으면 지금 재현공주를 쓰고 계시는 예 네. 재현씨가 조금 곽재현씨가 그 더블 아이템을 사용했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아웃시킬 수 있었을 텐데요. 글쎄요. 예. 아까 그 실드를 너무 많이 준비했던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지금 이 가족길드하고 하즈길드 이 위에 있는 이제 강진혁 선수하고 선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로 데미지를 안 주면서 이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민만 내리고 있죠. 아, 예. 예, 정확히 맞아서 지금 번지가 안 됐어요. 살짝 이렇게 맞았으면 번지가 됐습니다. 예. 그 순간 튀어나오는 그 사비나 선수의 예스. 예. 여러분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예, 제 반대쪽에는 박재현 씨의 비명소리, 외마디 비명소리, 악하는 예, 그 소리하고 함께 네. 콤비네이션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거든요. 각을 랩이 남은 걸로만 놓고 봤을 되잖아. 때는 이 선학원 선수가 어떤 순풍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강진혁 선수보다 좋지가 않은 편입니다. 강만 그러니까 밑에가 해결된다고 해서 지금 밑에 있는 그 박재현 선수와 차비나 선수를 아웃을 서로 시킨다고 손치를 해도 남은 랩의 어떤 유불리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으로는 그 강진혁 선수 그리고 차비나 팀이 유리합니다. 네. 사비나 선수가 각도 확보가 어렵고 글쎄요 지금 두 명 강진혁 선수랑 사비나 선수 두 분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뭐 나한테 떨어질 것 같아. 예, 너무 멀리 있었죠. 네. 네. 뭐 강진혁 선수를 노린 게 아닌가. 마지막 뭐 죽는 이마당에 러브샷이라도 날리지 않아. 예, 지금 잘 모르고 계시지만 지금 이 저기 게임을 하시는 분들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아직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아, 그만큼 논스톱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재현공주가 예. 지금 번지 위험에서 약간은 벗어났어요. 이동탄을 사용해서. 왼쪽 키를 아, 이분들 아까는 이때 네. 인사하시던 네. 분들인데 갑자기 게임 들어가니까 예, 눈에서 그 이기겠다는 거리에 찬 눈빛. 여러분께서 아마 이따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화이팅! 예, 예 화이팅! 아, 예. 깜찍스럽습니다. 맞을 것 같았는데 살짝 빗나갔어요. 예, 선학원 선수 지금 남은 랩의 타일이 너무 적지요. 지금 저 상황이라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미사일 탱크 더블로 번지가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글쎄 뭐 장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랩 위에 서 있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날씬하면 피하겠죠. 예, 곽재현 씨, 저기 그 랠리가 계속 길게 되고 있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각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지요. 각이 없습니다. 정신 없어요. 그죠? 저게 가장 솔직한 답이겠죠. 예. 지금 정신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방송할 때는 저렇게 안 하실 텐데. 서비너 선수가 아, 각도 확보를 했죠. 예. 턴을 지금 김서비너 선수 갖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네. 어떻게 크게 한번 활약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 지금 정확하게 아 지금 앞쪽을 맞게 됐습니다. 예, 힘이 조금 부족했죠. 예, 순간 곽재현 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요. 예, 아 이 각도 조절에서 조금 약간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았나. 고마워요. 예, 서로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곽재현 선수 얼마나 속상할까요. 서로가 서로 도와주는 느낌이 아주 네. 팀에서 위에 위치하고 있는 강재현 선수나 선홍원 선수가 정말 흑기사나운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때 한번 활약을 제대로 해줄 예. 필요가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예, 흑기사라기보다 흑맥주만 먹고 있죠, 계속 지금. 저런 통과를 해버리네요. 네. 차라리 그 밑에 있는 상대방 여성 선수를 조금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기사도 정신 못지않게 매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자 선수들은 웬만하면 여자 선수들을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아. 예.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대편 여자 선수 아닙니까?
아, 하지만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로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약간의 매너를 보여주면서 둘이 알아서 해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둘이서 아마 짰을 겁니다. 남자 선수들끼리 가능하면 너무 그렇게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 예. 하지만 게임이니까요.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아! 재현 선수! 예. 재현 공주 쓰고 있는 곽재현 선수 아웃됐습니다. 예. 하이파이브가 오간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남았죠. 아, 이렇게 되면 1라운드에서 과연 사비나 선수가 얼마나 제 역할을 다해서 활약을 해줄지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저물어본 크로스 맵이 그 크로스오버 맵이 약간은 좀 큽니다. 작은 맵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 작은 맵이 아닌 맵 안에서 캐논 탱크가 밑에서 풀샷으로 각도를 주고 쏜다고 손 치더라도 저 끝까지 갈 때 역풍이었을 때에는 저러거나 끝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각도 압보로 해서 직각샷으로 쏴도 아마 정확하게 끝까지 그 선학원 선수한테 그 캐논에 그 샷이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캐논 탱크가 어떤 힘이 상당히 약해요. 모든 탱크 중에 가장 발사거리가 가장 작기 때문에 일단 포탄의 크긴 크지만 발사거리가 작은 그런 밸런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번지된 곽재현 선수 네. 네. 아쉽게 아웃됐는데 옆에서 혼자서 지금 선학원 선수가 열심히 싸워주고 있어요. 응원의 한 말씀 딱 해주세요. 힘이 되게. 이렇게 없애시고요.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아, 선학원 선수 저렇게 게임하면서 좋아하는 거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예, 네. 저희 길드 초청으로 나왔을 때 예. 황홀갱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힘을 더 얻으셔야 돼요. 선학원은 지금 이 때를 노리셔야 됩니다. 선학원 선수 아, 예. 전에는 안 그래도 제가 화이팅 하면 네. 예. 이거 알아주는데 같이 글쎄요 이건 네? 예. 아 지금 조금 각도 확보를 위해서 뒤로 빠진 상태인데요. 지금 각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약간 내려와서 선학원 선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풀샷으로 해가지고 그 캐논 탱크의 사정거리에 닿는 위치란다면 저 위치가 예. 그렇다면은 사비나 선수가 충분히 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위치 교환타를 사용했죠. 저 이게 웬일입니까? 만무 이야, 이거는 마치 글리아 보기 두면 역기가 되는데 이 위치 교환탄을 하면서 네. 약간의 그 어떤 그 위치의 어떤 싱크가 약간 안 맞았어요. 싱크도 안 맞았고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진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땡겨오는 땡겨오는 느낌에서 약간 지형과 예. 엇물리면서 약간 번지가 된 겁니다. 자기 바로 앞에 맵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거 의외인데요. 예, 이거 굉장히 의외고. 이력이 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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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순식간에 이제 김사비나 선수 에너지도 별로 없고. 예. 이 순식간에 전세가 뒤집혔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아니, 우리 회복 아이템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없는데요. 예, 없다고 바로 얘기하는. 네. 뭐 저희가 중계석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가족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논픽션으로. 아무래도 선학원 선수한테 예. 김영준 씨가 저렇게 파이팅을 했다면 이렇게 잘 싸워주지 못할 것 같아요. 옆에서 그 아리따운 박재현 씨가 파이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자분의 파이팅과 남자의 파이팅은 거의 그 개념 자체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게요. 네. 예. 자꾸 맞추네요. 자꾸 맞추네. 그럼 맞춰야죠. 그럼 맞춰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비나 선수 헐떡거리지 마시고 얼렁 예. 빨리 정확한 샷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헐떡거린다는 말이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요. 지금 탱크가 굉장히 귀엽게 예, 두 눈이 빨개졌죠. 예, 네. 강지혁 선수의 어떤 도움을 뭐 조언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아, 정말 이야기 있죠, 저럴 때. 예, 아이템이 거의 없어져 가는데, 그 벽이 조금이라도 밑이 깎였다 싶었을 때 조금 가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벽부터 뽀개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예, 말을 잘못했습니다. 네, 부셔라는 말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좀 너무 사람을 야구르게 하는 플레이할 때 약간 얄밉지만 그래도 영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람은 거의 무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각 조절하는 데 있어서 글쎄요, 뭐, 외운 게 있다면, 뭐, 이렇게, 지금 밑에서 사비나 선수 같은 경우 직격사를 구사하기 때문에 어떤 네.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바람이 뭐 많든 적든 뭐 정확히 아래쪽으로. 거의 풀샷을 노려보는데요. 아래를 네. 지금 적절히 공략해 주고 있고요. 예, 더블 아이템이 지금 현재 없다는 게 조금 마음에 네,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선학원 선수 같은 경우는 더블 아이템이 있다면 더블 유도를 발사를 해도 사비나 선수가. 유도만. 아웃 되겠지요. 아웃 되겠죠. 네, 근데 유도탄 지금까지 길드 초청전 지금 이제 9회째, 길드 초청전과 이제 여왕 선발전까지 그 9회째 돼가고 있는데 유도탄을 단 한 번 사용했습니다. 유도탄 단 한 번 사용했는데 그랬죠? 그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길이가 짧아가지고 산을 맞췄죠, 그냥. 지역만 맞춰버리고 말았죠. 더 이상
버그. 선화 선수 밑에를 사비나 선수가 모두네. 정확히 공략을 해서 선화 선수 지금 자꾸 도망다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왕 선발 특별전 첫 경기는 곽재현 선수 팀에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 선수들 간의 그 정말 치열한 경쟁. 예. 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승리를 하신 곽재현 선수 어떠셨어요 이번 경기요? 정말 팀워크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일 먼저 번지가 됐잖아요. 마지막까지 네. 남아서 이 여왕을 지켜줬는데 정말 듬직합니다. 손아광 선수는 입에서 웃음이 떠날지 몰라요. 네. 어쩜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 손아광 선수가 직접 지금 네. 경기를 해보니까 곽재현 선수의 실력이 어떤 것 같아요? 평가해본다면. 아직 고수에는 넘치지만 저렇게 옆에서 어깨를 주물러주는데 어떻게 나쁜 말이 나오겠습니까? 중수 정도는 돼 보이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아니, 저렇게 많이 웃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웃는 거 처음 지금까지 웃는 거 거의 못 봤지 않습니까? 네. 다른 자리에서 봤어도. 그렇죠. 예,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길드 초청장 때 근엄한 모습은 어디 가고 저렇게 예. 깜찍한 모습으로 웃음을 띠고 있는지. 예. 예, 하지만 반면에 우리 안타깝게 이번 판은 뺏긴, 예, 사비나 팀. 네. 이번 그 패배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 제가 너무 못했어요. 우리 옆에서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제가 각도 잘 못 맞추고 아직 평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이번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프로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분발해 주시고요. 첫 번째 경기는 곽재현 선수 팀에서 가져갔는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네. 1승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우선 어떤 기회도 초청전의 개념에서 그 서바이벌 형식으로 하는 게임하고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비나 팀은 다음 턴에서 돌아올 때 또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차이가 있다면 지난번 같은 길드 초청전 때는 3라운드 중에 먼저 두 판을 가져간 팀이 예, 승리를 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단 한 판입니다. 한 판에서 이기게 되면 더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팀과 붙게 되기 때문에 한 판 한 판 여러분들께서 더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곽재현 팀의 2승을 막기 위해 도전하는 최은정 팀과의 두 번째 판 기대해 보세요. 네, 우리 곽재현 씨의 흑기사인 선화관 선수. 예, 어때요? 처음부터 그 선택할 때 곽재현 씨를 처음부터 선택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신 건가요? 정말 궁금한데. 아까 대기실부터 네. 마음에 정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미리 작업 들어갔었거든요. 눈이 안 보여요. 예. 저렇게 좋나? 아, 참고로 네. 예. 아. 누나가 되시지요? 아,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원래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상관없는 거니까요. 예. 예.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쪽 우리 최은정 선수, 네,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예. 최은정 씨는 앞에서 우리 곽재현 팀의 그 플레이를, 화려한 플레이를 보셨는데, 아, 본 소감이 어때요? 봤는데요. 뭐, 실력으로 보나, 저희 둘의 외모를 보나, 나이를 따져봐도 우월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이 얘기 왜 나와요? 정말 아니, 이쪽에는 노련미가 있습니다. 네, 후원장담. 젊음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네. 후원장담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경기는 실력으로 판가름이 나는 거고 잠시 후면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감도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면 포트리스 3 패왕전 여왕 선발 특별전 곽재현 팀과 최은정 팀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재현 팀과 최은정 팀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지금 맵은 스핑크스 템플이고요. 네. 예, 아까하고 똑같이 이제 그 노멀 경기에서 그 아이템은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화력 아이템을, 화력 아이템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예, 어떤 파워형의 대결에서 더 정확하게 제대로 승부를 보자라는 생각에서 예, 화력 아이템으로 승부를 보는 중입니다. 지금 최은정 선수가 유영희 선수가 3판을 받고 시작을 하죠.
예. 정말 눈에 띄는 게요, 우리 여자분들, 두 선수들의 그 아이디를 보면, 예, 재현공주, 그리고 한 명이 또 은정공주님이에요. 네, 공주와 공주님의 그 대결, 나라와 나라 싸움인가요? 어쨌든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나라 싸움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뭐 어찌됐건 간에. 아, 가까운 분이 나라시죠? 네. 네, 재현공주 지금, 아, 아이템을, 더블 아이템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예, 지금 이 하진 악재 쓰고 있는 손학원 선수하고 이제 이용희 선수하고 맞붙었죠? 맞붙었는데? 야, 정확히 들어왔어요. 야, 저렇게 해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예, 지금 어떤 한 경기를 했다고 폼이 맞는 것 같고. 유치원 장안에 가보세요. 예, 아, 지금 와중에. 폼이 또 정확히 들어갔네요. 예. 좋습니다. 이용희 선수가 지금 방금 아까 첫 판에서 샷을 실수를 해서 조금 덜 묻어서 내려간 게. 예,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용희 선수 팀, 예, 그러니까 최은정 이용희 선수 팀이 좀 그 좋은 편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약간 유리한 면인데 이번에 증폭벽이 예, 증폭벽에서 저렇게 더블을 맞게 되죠. 아니 이용희 선수와 손나원 선수 같은 어떡해. 경우에는 길드 초청전 때는 분명히 같은 길드였어요. 하계 예. 길드에서 두 선수가 지금은 적이 돼서 공주님들을 뭐. 위해서 지키기 위해 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예, 세상은 또 뭐 있나요? 이런 거죠. 아, 뭐 요지경이란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같은 네. 팀이라면은 사실은 더 싸웁니다. 더 싸우게 돼가지고 더 마음속으로 아, 더 뭐라도 하나 같이 먹든지 뭐라도 이렇게 부딪히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갈등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웃는 것만은 아, 아닙니까? 강성화 씨는 아니, 갈등을 즐기시나 보죠? 네, 저는 뭐, 뭐, 갈등의 수용소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게임 봅시다. 네, 지금 하진 선수님, 이용희 선수, 아이 네. 지금 지금까지 에너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혜과 함께 아웃됐습니다. 예. 나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매워졌습니다. 아, 예. 아니, 이제 두 분 다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선수 어때요? 아까 분명히 나이 차이나 아니면 미모 차이나 앞서겠다고 했는데 혼자 남았어요. 누나랍니다. 아, 야. 누나였나요? 아, 예. 네. 고수 앞에서 믿어. 예. 믿어 봅시다, 공주님. 예, 믿어 보고 예. 믿는 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웃으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살짝 빗나갔고요. 조금만 길었어도. 손영호 선수가 예. 충실하게 지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용희 선수가 지도만 잘 해주면은 그렇게 아주 암울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왜냐면 HP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손영호 선수가 너무 많이 깊게 묵혀있기 때문에. 예. 아이고. 제 생각에 조금 은정공주님의 아이디를 쓰고 있는 최은정 씨가 조금 뒤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거기 있다가는 바로 또 예, 이쪽 구석으로 파고들고 또 바로 가네요. 예, 열린 방송이기 때문에 다 같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예, 곽재현 씨가 인터뷰할 때 두 주먹을 불 끈지셨어요. 어디 한번 이겨보자. 예, 아 근데 아, 더블 아이템을 좀 살짝 빛나갔어요. 되다니요. 아, 지금 이용희 선수도 옆에서 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보세요, 떨고 있는. 지금 재현공주 턴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감 일격을 가려고 지금 결의에 찬 눈으로. 결의에 찬. 맞았습니다. 뒤부터 결의가. 아, 너무 잘하시네요. 예, 아 지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방금 샷 그 저각으로 날아간. 예, 예. 제가 왜 이렇게 편을 드냐면 아까 나이 얘기에 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아까 최현정 선수가 실수한 거예요. 네, 아 아까 첫 판에는. 아무래도 곽재현 선수가 좀 약간 그 샷이 부정확한 걸 볼 수 있었는데 예. 벌써 두 번째 판대니까 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벌써 적중률이 지금 계속 향상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예, 샷 너무 최은정 씨 팀이 최은정 네. 그리고 이용희 씨 팀이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은정 씨가 왜 턴이 안 오냐고 예. 화를 내고 계신데 이거는 각자 턴이죠. 일반 턴. 네. 예, 한 명 한 명 돌아갈 때 꼭 참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공정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은정 씨가 저랑 같은 FJ 포트리스 자키 예, 예, 출신이기 예. 때문에 잘 싸워줬으면 하는데 아,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 뭐 전재영 씨가 직접 가셔서 한다고 해서 뭐 큰 결과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빠르게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아니, 박재영 씨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저희들끼리 서로 헐떠서 너희들 그냥 무너져 내려가봐. 네. 예, 그런 느낌으로 예. 저희가 보이십니까? 네. 편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편이 되자고요. 아, 예, 아, 저기. 아니, 원래 세상 나이에는 장사 없습니다. 아, 나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민망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선학원 선수 턴 갖고 예, 있는데 백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발에 약간 짧은 거를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번 발에 정확하게 예, 바람은 더 활용. 예, 아, 아 정확하게 네. 샷이 고각으로 거의 90도에 가까운 샷으로 예. 예, 맞춰가지고 지금 HP가 이제 거의 한 40% 정도 남은 것 같죠? 글쎄요, 뭐 지난 그 대결과 같이 어떤 에너지 아이템을 준비를 안 했어요. 너무 자신만만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예, 회복 아이템을 갖고 있었다면 이정봉 선수님 분명히 아 너무 쉽지 잘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예, 네. 아, 맞췄어요. 더블 왜 이런데 더블 아이템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아까 톤을 치면서 아 안타깝다 더블 쓸 걸 딱 그러고 있는데. 예, 아, 정확히 계산돼서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네. 거는 문정 씨가 네. 발사를 할 때. 어. 짧았어. 이러면서 발사를 해놓고 맞췄단 말이야. 예, 최영호 선수. 그것도 실력이죠. 최영호 선수 지금 어떠세요? 지금 좀 뭐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 가능해 보이나요?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아, 예. 아마 끝날 때까지 자신 있다는 얘기만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은정곤주님 쓰고는 아, 최은정 씨. 또 넘어갔다. 아, 이거는. 예, 아, 살짝 예. 넘어갔다. 데미지를 줬네요. 예, 방해물이 돼가지고 그게 큰 데미지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예, 다음 샷에서는 충분히 아웃시킬 수 있는. 재현공주 쓰고 있는 곽재현 씨. 예, 더블 사용해봤는데. 예. 아, 아이고. 정확하네요. 예. 한 번은 지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탱크를 맞추는 저게 계획돼 있던 샷이었을까요? 압류 압류 계획이라기보다 우연에 가까운 예 그런 필연의 샷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친해지시기로 했잖아요. 그 분위기 아닌가요? 예, 근데 네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지금 선학원 선수 예 높은 고각 예 고각을 사용했는데 예 어림도 아, 없죠. 예. 아이고, 이상하게 보면 같은 플랜에 있는 사람한테는 약간 말을 좀 험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선학원 네. 선수가 저를 째려보네요. 아, 이때 이채은정 씨가 예, 에너지 72도. 아이템이 있으면 분명히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2대1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아, 네.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맞으시려고 보죠. 아, 이번에 끝날 자신이 있으신지. 자신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방금 예. 그게 무슨 억양이었죠? 순간 놀랐습니다, 지금. 화나셨어요. 예, 아유, 그렇게.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걸었다고, 안 됐다고. 저를 그 지금 원망하시는데 예, 네, 살짝 계속. 빗나갔어요. 지금 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쪽을 맞추기 힘들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옛날 포테스2 같은 때라면 저 지금 미사일 탱크 저 위치에서는 벽만 깎게 되는데 지금 가능한 샷이 있죠, 지금? 예, 벽 뒤에, 등 뒤에서 포가 발사되기 때문에 예, 아주 충분해 지금 충분하게 벽을 타격을 안 없었어. 끼치고 어떤 지형물을 이용한 각의 다변화가 그 3에서는 참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이 가장 안 좋은 캐릭터가 듀크 탱크가 되어버렸어요. 예, 지금. 예, 스페이스바는, 아? 예, 본인이 직접 누르시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코치를 해주셔도 되는 거지만요. 하지만 스페이스 누르는 그 손끝. 예. 그 감각이 우선 포트리스의 예. 실력을 좌우하는 거니까요. 아, 저런 고각을 지금 지도에 의해가지고 프리샷으로 지금 바로 타격을 주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나. 아, 정확하게 들어가고 쓰고 있는 곽재현 씨가 너무 감이 좋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정확하게 맞추고 있지요. 저 정도 실력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금메달 이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포트리스 자키이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또 포트리스 자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곽재현 씨. 아예 아니. 그렇군요. 게임에 예, 예. 워낙 몰두하다 보니까 예, 예. 헷갈렸습니다. 아니, 잘 싸워주고 계세요. 은정공주님이 왜 이러십니까? 성공을 하면 야 한 은메달 정도 되는. 지금 예. 예. 왜 그 샷이 조금만 더 각이 한 1도라든지 2도만 낮았어도 지금 바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너무 고각에서 예. 1, 2도 차이 때문에 지금 저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용희 선수와 선학원 선수가 흑기선지 아니면 지금 잘 싸워주고 있는 곽재현 씨와 최은정 씨가 흑기선지 정말 흑기녀겠죠? 아, 흑기녀인가요? 아, 흑기녀라는 말은 좀 안 좋고 얘기하기 안 좋고 네. 여 닌자가 낫겠죠. 닌자.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죠. 여기사죠. 기사기보다는 여기사. 왜 갑자기 닌자가 생각났을까요? 1라운드의 박재현 팀과 사비나 팀의 경기보다 예. 죽은 아유. 사람을 계속 그 괴롭히고 있는데요. 괴롭히고 있는. 네. 예. 이용희 선수 나이는 어려도 예, 성격이 아유, 있습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좀 상하겠죠, 그래도. 아유, 상하죠. 뭐 웃고 마네요. 고각이 지금 약간 짧았고요. 네. 예. 글쎄 그 아까 사비나 팀과 곽재현 팀에서는 그 두 명의 흑기사가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번 판에서는 예. 그 여성분들이 훨씬 뛰어나시려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버블 아이템 선정했는데. 아, 네, 이거. 풀샷으로 고각을 노려보는데. 그러고 마무리되죠? 아... 예! 살았어. 아, 살았어. 야. 죽이고 싶었나요? 아웃 아닙니다. 네, 아직 선학원 선수. 제가 맞춰줬대요. 저렇게 한 번 남는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저 한 번을 그 곽재현 씨를 향해가지고 최현정 씨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네. 한 턴을 더 소비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속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학원 선수 팀에게는 한 턴이 더 갈 수밖에 네? 없고. 두 턴 이상의 어떤. 네? 손해를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예. 지금 이 선학원 선수가 여기서 지금 어떤 아이템을 사용할런지 그게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아마 아이템이 선학원 선수가 다 사용하진 않았을 겁니다. 혹시 다 사용했습니까? 이 어차피 열린 방송이니까 얘기를 하죠. 다 사용했는데요. 아, 저의 예상은 하등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 계속 방송을 하도록 하죠. 네. 예. 은정공주님의 턴인데 발사를 안 하고 턴 지시자에게 춤만 추고 있죠. 저도 앞으로 포트리스 할 때 아이디를 무슨 공주님, 뭐 무슨 천사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 중계할 때도 아 재앙 공주님, 뭐 재앙 천사 죄송합니다. 네, 예. 게임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은정 공주님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최은정 씨가 이제 제대로 그 샷을 날리셔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잘못된 건가? 왜 샷 안 날리고 계신가요? 딜레이가 지났나요? 쐈는데. 네, 곽재현 팀이 우리 최은정 팀을 이기고 2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와.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장성호 씨,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게임을 하기 전에 약속을 했는데요. 네. 예, 만일 렉이 걸렸을 경우, 승부를 한참 진행하는 도중에 렉이 걸렸을 경우에는 선수가 더 많이 남는 팀, 그리고 HP가 더 많이 남는 팀이 승리를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에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한 곽재현 선수 아슬아슬이 아니죠. 네. 정말 실력으로 이긴 거죠. 아, 예.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젊음보다는 노련미가 노련미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네. 젊음과 노련미. 그러면 젊음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런. 아니죠? 네. 아무래도 능수능란한 그 샷을 날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예. 이번 경기 어떨 때 가장 고비였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저랑 이용희 군이랑 같은 근거리에 있었거든요. 네. 뒤에서 누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1대1을 용희 군과 1대1 했을 때 이겼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네, 저희는 한마디 해보죠. 팀플레이 잘 맞은 것 같고. 네. 저렇게 좋을까요? 아, 좋겠어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얼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세요. 계속 좋으셔갖고. 예. 아유, 속상합니다. 그전엔 절 보시는 눈이 저건 아니었는데. 네, 우리 최은정 선수 정말 잘 싸웠어요. 예, 잘 싸우는데 좀 아쉽게 졌고, 이렇게 무참히 어떤, 좀 아쉽게 상대방이 이겼단 말이에요. 악담 한마디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악담 한마디 해주세요. 컴퓨터에 예. 조작을 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예, 컴퓨터에 예. 조작을 해놓은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처음에 너무 이용희 선수가 빨리 아웃됐기 때문에 또 호흡을 맞춰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는 그런 플레이 자체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HP가 많이 깎여 있었던 그런 패인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싸워 최은정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자꾸 제가 예. 최은정 씨라고 해야 되는데 선수라고 하고 있어요. 최은정 씨도 정말 잘 싸워줬어요. 혼자서 우리 두 선수를 상대로 싸우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그런 실력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트리스 3 패왕전 여왕 선발 특별전 첫날 경기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곽재현 팀이 2승을 하고요. 앞으로 3승에 도전하게 될 텐데요. 아직 경기는 너무나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즈길드와 네. 또 가족길드의 그 두 선수들이 흑기사로서 멋진 모습으로 그 공주님을 호위하는 모습을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또 다음 주에도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